대구대학교 온라인 무료교육 프로그램 K-MOOC를 알고 계신가요? K-MOOC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프로그램으로 매학생 여러 대학의 우수 강좌들을 offline,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course, 대국민 대상 평생교육 무료 서비스입니다. 대구대학교의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하는 총 17개의 다양한 강좌들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K-MOOC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내 손 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대구대학 K-MOOC. K-POP, K-Culture, 이제는 K-MOOC. 대구대학교 K-MOOC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새로운 온라인 교육 서비스 K-MOOC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특수교육, 치료보건, 사회복지, 심리학, 사회과학, 컴퓨터통신, 전기전자, 언어문학, 디자인 분야의 총 17개 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K-MOOC를 통해 국내 최고 교수진들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K-MOOC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보세요. 내 손 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대구대학교, 대구대학 K-MOOC. 도시를 테마로 한 그런 그 여행이라는 것이 이제 그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저는 국가와 국가를 비교하는 여행, 또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는 도시와 도시를 비교하는 여행,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국가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국가나 도시를 연계해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그런 통찰과 해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의 초점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라는 것의 그런 특성을 갖다 이제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색깔의 도시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연계했을 때 그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물론
또 작은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두 개의 도시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이나 미국 같이 큰 그런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다양한 도시들을 갖다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부에 있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의 그런 유교 문화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의 도교 문화권,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고, 미국은 동부에서 그 13개의 그런 식민지 도시로 이제 그 출발했습니다만, 개척 과정을 통해서 남부라든가 중부라든가 서부의 다양한 도시들을 개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부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페인의 영향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프랑스의 영향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지니고 있는 그런 다양한 색깔의 도시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주된 그런 그 특징이 되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 남부에 있는 뉴올리안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그 이 점유하고 있던 그런 식민 도시였었기 때문에 프랑스풍의 그런 그 묘지 양식이라든가 프랑스풍의 그런 그 문화 같은 것들이 아주 짙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시를 통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를 갖다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을 갖다 이제 그 비교 연구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개념은 이런 그 도시나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이제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발전이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양적 요소, 질적 요소, 격적 요소, 뭐 국부, 국질, 국격. 이거를 비유하자라고 얘기하면 철인 3종 경기에서 얘기하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골고루 다 잘해야지 우승자가 되는 것처럼 국가나 도시가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그 다음에 생활이 안정되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그 도시나 국가를 갖다가 이제 인정해주는 그 국가의 품격, 뭐 그 호감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국가나 도시가 단순히 그런 물질적으로 잘 사는 뭐 여러분들 GDP라는 개념이 있죠.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인데 요즘은 그런 물질적 행복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마음의 행복, 뭐 GNH라 그래서 국민 총행복, 부탄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행복도 같은 것들을 대단히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세계 도시처럼 이렇게 번화한 도시들을 갖다 이제 그 우리가 동경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슬로우 시티라고 얘기하는 아주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그런 그 안정감을 주는 도시들도 요즘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제가 도시를 얘기할 때는 세계 도시뿐만 아니라 슬로우 시티라는 것을 갖다 연계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도시 유형화를 한번 시도해 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도시들을 우리가 세계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뭐 런던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도쿄라든가 서울 같은 도시들이죠. 그렇지만은 좀 전에 얘기했던 뭐예요? 슬로우 시티 스타일로 생태 환경이, 자연 환경이 살아있는 도시들. 뭐, 오슬로라든가, 꾸리찌바라든가, 스트라스부르라든가, 프랑스에 있는, 그 다음에 독일의 생태 수도라고 얘기하는 프라이부르그. 이런 도시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또 그 관심있게 이제 그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문화 도시로 보면은 우리 옆에 있는 경주라든가, 일본의 도쿄라든가 오래된 그런 그 왕국의 전통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을 갖다 이제 그 테마별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북부 오데오 연안에 가면은 지금은 퇴색한 러스벨트의 디트로이트라는 자동차 도시가 있죠. 우리로 치면 울산 같은 그런 도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뉴캐슬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선전이라든가 뭐 이런 도시들 최근에 탄소 협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국제 회의가 열리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든가 이런 도시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창의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중시하는 뭐 좀 자유분방하고 창의성을 중시하는 뭐 미국 실리콘밸리의 배후도시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창의성을 중시하는 화가라든가 음악가들이 가장 즐겨 찾는 도시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그랜드 캐년 옆에 있는 세도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는 뭐 그 휴양지, 길을 받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창의성, 영감을 주는 도시라는 그 도시의 파노라마라든가 산맥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생각을 갖다 이제 그 하게끔 하는 그런 도시죠. 우리나라에는 유독 신도시가 많습니다. 뭐 송도, 분당, 일산, 판교, 뭐 일본에 가도 요코하마라든가 오다이바라든가 이런 도시들을 갖다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물 옆에 있는 그런 그 아파트라든가 집이 가치가 높죠. 한강변에 그런 아파트들이 가치가 높은 것처럼 친수도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위스에 있는 도시고 빙하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그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들, 뭐 베른이라든가 뭐 멜버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좀 방문하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딘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갖다 이제 그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전부 다 뭐예요? 공원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공원 커넥터 구상이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아주 대도시긴 하지만 거기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휴식의 그런 포인트를 갖다 곳곳에 마련하는 뭐 그런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문화적으로 풍요해요. 뭐 역사적인 유적이라든가 강변이라든가 그다음에 박물관 섬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테마 전람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갖다 끌어들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생태적으로 보면 여러분 뉴질랜드의 그런 남섬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은 거기 가보면 이 그 노르웨이에 있는 피오르가 뉴질랜드 남섬에도 있어요. 빙하가 깎은 그런 그 빙하 계곡의 흔적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도 느끼고 청정 자연이 뭔가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기회를 갖다 이제 그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엮어서 자기만의 테마를 만들어서 여행을 그 떠나고 여행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라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특징이다. 근데 사실 그 이런 여행이 요즘 많이 그 제안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라는 테마를 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뭐 도시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오래된 도시들, 그 인류 문명이 만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죠. 신석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청동기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의 도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지 않았어요.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뭐 모세라든가 뭐 우리가 딜리버러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끌었던 도시는 뭐 커봤자 수백 명의 그런 도시.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도시에 살다가 이제 그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그 옮겨가고 또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예요? 이집트로 이제 그 가고 또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 탈레굽을 갖다 모세의 주도로 하고 그런 수백 명의 무리들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가꾸었던 그런 그 고대 도시들도 있고 또 현대 도시들은 엄청나게 거대하죠. 그리고 다양한 문명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시들은 또 뭐예요? 요즘 뭐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그 이런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체험을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의 집중 현상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해결해 주는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 이 도시 간의 그런 격차. 대도시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지방 도시들이 소멸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생기고 있죠. 우리 대구 주변에는 의성이라든가 군위 같은 데들이 이제 그 소멸 지수가 높은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본의 서해안, 우리로 치면 동해 쪽이죠. 도야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일본 알프스에 둘러싸인 도시다 보니까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제 그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그런
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면 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그런 그 새로운 중심지를 만드는 그걸 압축 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컴팩트 시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로를 찾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있다. 그리고 유럽의 도시들도 성곽 도시라 해갖고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전철로 연계하는 그런 그 구상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프랑스 도시에서도 이제 그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 정도 됐죠. 저는 그 코로나 여행을 뭐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행을 태반으로 해서 오늘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저도 여행 스케줄에 이제 직격탄을 입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코로나에 저는 굴복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개척하는 여행을 갖다 이제 그 시도했고, 저는 코로나 직전에 이제 그, 이 한번 그 다녀온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도 여행을 다녔어요. 1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 뭐, 제가, 이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만의 카오슝으로 날아갔습니다. 대만의 카오슝으로 날아가서 저는 한 도시에 만족하지 않아요. 대만의 부산이라고 얘기하는 카오슝을 느끼고 또 대만의 서울이라고 얘기하는 타이베이를 갖다 이제 그 고속철도로 이렇게 이제 그 횡단하면서 대만 도시들의 특징 같은 것들. 대만은 불교 유적과 도교 유적이 잘 이렇게 이제 그 혼재가 되어 있고 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일본의 영향도 이제 그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색깔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일본이 물러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본토와의 관계가 이제 그 주된 그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오면서 이제 본토와의 그런 관계.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국양제라고 얘기하죠. 그 마지막이 이제 그 대만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중국이 뭐예요? 회수한 도시들을 갖다가 찾아가 봤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갔어요. 홍콩은 영국이 조차했던 그런 도시였지만은 중국이 환수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카오라는 데를 배를 타고 이렇게 잠시 또 갔다 왔는데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조차했던 도시죠. 지금도 뭐 물결무늬 보도, 뭐 마테오리치라는 예수의 흔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도시고 또 최근에는 도박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죠.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그런 그 중국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도박 여행객을 갖다 이제 그 많이 끌어들이는 데가 마카오고 또 최근에는 싱가포르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좀그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갖다 환수하려는 그런 전략을 피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만은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뭐 제가 여행을 가면 칼럼을 하나 씹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써놓은 제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딜레마에 직면한 일국양제의 해법. 앞으로 이 일국양제라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대만, 홍콩, 마카오를 비교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칼럼을 하나 쓰고 다음 테마의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연결하는 여행을 갔다 한 3, 4주에 걸쳐서 방학 동안에 이제 그 한 달을 여행을 가는데요. 보통 뭐 6, 7개의 도시들을 갖다가 테마별로 묶어서 가는데 전반부 여행은 1월 중순까지 뭐예요. 일국양제가 테마였었다라고 얘기하면 후반부 여행은 불교 그 문화가 테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들을 가게 되는데 제가 그이 홍콩을 떠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 도시가 다낭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이 가는 베트남 여행지인데 베트남은 유교의 그런 그이 영향을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유교의 영향을 받았죠. 유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불교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유교가 이미 한번 억제 정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인도 북부가 불교가 탄생한 지역인데 거기도 요즘 불교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 인도 북부는 뭐예요? 이슬람이 차지했잖아요. 이슬람이 차지하면서 무굴 제국이 생기면서 불교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그러면 불교의 루트가 어디냐? 중국이라든가 동북아는 유교, 그다음에 인도 북부는 이슬람. 그 사이에 있는 뭐예요? 동남아 지역이 대표적인 불교 지도로 남아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다녔던 지역이 불교를 대표하는 도시들이에요. 다낭.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우리나라 저 양양을 갖다 연상시키는 거대한 해수 관음상이 딱 있습니다.
다낭은 해수욕장이 테마인데 그 해수욕장을 걸어서 무지 한 10여 킬로 되는데 저는 걷는 여행, 뭐 제 여행의 테마는 다이어트기도 해요. 운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걸어서 해수 관음산까지 이제 그 가면서 다낭이라는 신도시의 문제점, 그 개발도상국 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 멋진 빌딩이 있고 멋진 호텔이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점은 하수도 시설이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다낭의 그런 해변 곳곳에 뭐예요? 하수도가 흐르는 곳을 여섯 군데를 발견했어요. 저는 10km를 다 걸었기 때문에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하수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뭐 그게 후진국의 특징이에요. 뭐 중남미에 가도 하수도 때문에 좀 그런 그 이 하수도가 뭐예요? 돈이 많이 드는 사회간접 시설이에요. 근데 상수도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나라는 상수도까지는 어찌어찌 해결하지만 하수도는 뒤로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볼 수 있었고, 비행기를 타고 또 제가 다음 도시로 간 것이 태국 국부의 치앙마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정말 그 불교 사리탑,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사리탑은 요만하죠. 조그만 그런 사리탑인데, 우리 경주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분황사 구충석탑, 목탑으로 지은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벽돌로 지은 흔적 같은 것들이 치앙마이에 남아 있어요. 정말 엄청난 그런 그 모전탑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되게 규모를 자랑하면서, 그 결국은 태국이란 나라가 불교 왕국의 그런 특히 북부가 세거든요. 그런 흔적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태국보다 더 불교 왕국의 흔적이 강한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미얀마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치앙마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만달레이라는 그 미얀마 도시로 갑니다. 거기는 집집마다 불탑이 있어요. 집집마다 불탑이 있고, 우리 불탑은 그냥 탑이지만은 그 미얀마의 불탑은 그 불탑 안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일종의 미니절이에요. 미니절. 그리고 거의 집집마다 마을마다 이런 불탑들이 있고 그런 풍광을 보면서, 제가 그 미얀마 북부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그 산악지대에서 많은 그 빙하 녹은 물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큰 이하라디 강이라는 게 있는데, 강이 워낙 커갖고 리버 크루즈가 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 크루즈 선에 타고, 물론 뭐 시설이 좋진 않았지만 12시간을 강을 따라서 내려가요. 그래갖고 동남아 최고의 오래된 불교 왕국이 있었던 탑의 도시, 그 정말 천년이 넘은 엄청난 탑들이 수백 수천 개가 있는, 경주보다도 더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런 불교 왕국의 도시인 바간이라는 데를 갖다 이제 그 가게 됩니다. 정말 거기는 모든 게 불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불교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갖다 이제 그 하고 있는 곳이고, 뭐 미얀마가 다 그래요.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양곤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 남산 같은 큰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엄청난 그런 그 금으로 치장한 불탑 같은 것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불교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봤는데, 뭐 종교적으로는 그런 그 평화로운 모습이면 미얀마가 뭐예요? 군부의 그런 쿠데타로 인해서 또 소수민족 갈등이 심해요. 그리고 과거 이제 그 인도 쪽에서 온, 방글라데시 쪽에서 온 이슬람 부족들 있죠. 로힝야족 같은 것들을 예전에 영국이 미얀마를 식민 통치할 때 로힝야족이 좀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해요. 먼저 식민 통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되게 미움을 받아서 뭐 그 미얀마 군부가 이제 그 탄압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태국 쪽에 있는 몬족이라는 도자기를 잘 만드는 부족이 있는데, 그거는 뭐 좀 또 박해를 피해서 태국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소수민족의 갈등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미얀마라는 불교 왕국 속에 내재된 뭐 그런 그 문제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행을 끝으로 이제 그, 이 방콕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방콕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2001년 2월부터는 이제 그 대구가 이제 그 준 봉쇄 상태로 가면서 이제 그 잘 정체를 모르는 그런 그 팬데믹의 그런 그 공포 속에서 이제 그 방콕을 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이제 그 저는 많은 그런 서적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체험 여행을 갔다 이제 그 이어갔다. 뭐 제가 읽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에 소개하는 대표적인 책은 뭐 그 저처럼 여행을 즐겼던 실학자였던 박지원이 쓴,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미군이 최근에 이제 그 철수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과 탈레반들과 이제 그 싸우는 그런 그 아웃포스트 전초기지라는 그런 영화인데 뭐 그 우리나라 남부군이라는 영화랑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가 가능했고 엑소더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모세 얘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뭐 탈레굽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동족들을 이끌고 광야로 돌아오죠. 다시 그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지만은 좀 그 자율성을 침해당하니까 이제 그 다시 나왔던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제가 즐겨봤던 드라마 중에는 좀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것들 거기 보면은 역사 얘기가 많거든요. 뭐 엊그저께 그 대선 후보들이랑 미국의 그 유명한 상원의원이 왔는데 그 사람이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 양반이 최고 좋아하는 드라마가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병헌이 참전했던 전쟁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드라마 도입부에서 이병헌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개화기의 뭐예요? 신미양요 때 이제 그 결국 이제 그 전쟁 고아가 돼 갖고 어렵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고아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이 미국에서 성장을 하고 이병헌이 출세하게 되는 것은 1898년에 있었던 미서 전쟁,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쉽게 얘기하면 쿠바를 놓고 미국과 스페인이 이제 그 붙은 전쟁이죠. 거기서 이병헌이 참전해 갖고 전공을 세워서 장교가 되고 이제 그 다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뭐 그런 그 스토리의 그런 궤적이 있는데 뭐 1898년에 미서 전쟁에 이기면서 미국이 차지한 식민지가 어디냐? 미국 그 전에는 국내 땅이 넓어서 그냥 서부 개척에 주력했는데 이제 20세기부터는 뭐예요?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쿠바. 그다음에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태평양의 섬들. 대표적인 게 필리핀이에요. 그리고 그 필리핀을 조선과 그 좀 교통 정리하는 그런 그 밀약이 뭐예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그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일본이 자신감을 얻고 을사조약을 갖다 이제 강압해서 외교권을 뺏고 1910년에 이제 그 완전히 그 국권을 갖다 이제 그 상실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경수국치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드라마 속에 보면은 그 청지기 스타일의 그런 그 집사 부부 스튜어드 영어로 얘기하면 스튜어드 스튜어디스죠. 항공사 여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집사예요. 헌신적인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아기 씨를 뭐 돌보는 뭐 그런 것들도 드라마를 갖다 이제 채운 그런 그 소재였었죠. 그래서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열하일기 얘기를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뭐예요? 여러분 스타일의 책을 가지고 도전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열하일기에 보면은 그 청나라잖아요. 이게 만주족이 이제 그 한족을 갖다 지배하면서 되게 좀 군사적인 무력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19세기에 청나라 황제들이 신하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통제했다라는 것도 재미난 그런 대목이고 열하를 여러분들이 여름 그 황제의 여름 별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황제들이 그 여름 별장 열하를 갔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도 북부에서 내려온 그런 만주족이지만 더 겁나는 북부의 초원 민족이 몽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몽골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 황제들이 열하에 갔다라는 거. 매년 열하에 가서 왜냐하면 이 유목민족은 여름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왕이 뭐예요? 전방에 가서 내가 이 방비를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열하고 그런 이유로 이제 우리나라 사신단이 이제 그 황제의 그런 생일 잔치를 찾아서 이제 열하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유목민족의 여러 가지 그런 특징 같은 것들도 이제 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첸 남아의 일화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도 뭐 그런 그 불교왕국에서는 그런 유명한 고승들을 국사나 왕사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청나라도 약간 그런 불교의 영향이 남아있고, 특히 유목민족은 라마교라 그래갖고, 이 불교의 영향이 이제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 연암 박지원이 이제 그 의주, 박천 이런 데를 거쳐서 이제 그 청나라로 이제 말을 타고 가게 되는데, 그 타고 갔던 말이 우리나라에선 참 좋은 말이었는데 중국 북부에 가서 그 말을 보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말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군사력의 척도예요. 결국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런 그 군사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겪었던 거죠. 근데 고려 때까지만 해도 군마 양성이라든가 유목 스타일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뭐 그런 뭐 다양한 에피소드가 뭐 이 번역본 세 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그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저는 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비교에 관심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1800년대 그 19세기 초반에 역마차 타고 미국을 여행했던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의 사례랑 연암 박지원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갖고 토크빌이 그 여행을 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프랑스는 혁명 이후에 많은 혼란을 거치고 있는데 미국은 안정된 민주주의를 구축한 이유가 뭔가.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이제 그 또 저의 비교 욕구를 자극을 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한번 두 책에 도전해 보는 그런 그 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요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보름 됐죠. 11월 1일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뭐예요? 바로 따끈따끈한 최근에 다녀온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번역하면 제가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코로나19 동행기, 그 여명기, 절정기, 동행기 뭐 이런 타이폴로지, 유형화도 되게 중요해요. 그 책을 쓰고 어떤 그 큰 것을 정리하는 그런 학생들은 유형화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제주도 학회도 좀 다녀왔고 독립기념관에도 잠시 갔다 왔고 경주에 특강도 다녀왔던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 가을의 풍광을 갖다 이제 그 담아왔던 그런 건데요. 이 사진이 독립기념관 사진입니다. 요 끝이 바로 이제 그 단풍길이 시작되는 독립기념관을 둘러싼 3.4km의 임도를 갖다가 다 단풍길로 조성해 놨는데 이렇게 멋져요. 단풍길이 막 수키로 이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을엔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을 사람들로 하여금 찾게 하는 그런 홍보의 테마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빠져갖고 다른 뭐 그 제가 올해는 꼭 주황산 단풍을 보고 싶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독립기념관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간 김에 또 뭐예요? 오래전에 가보긴 했지만 다 까먹은 우리 결의의 그런 그 역사라든가 순환의 현장을 전시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10개 그 전시관들을 갖다 이제 쭉 둘러보면서 독립기념관의 의미 같은 것들을 다시 새겨보고 또 나와서는 거기가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에요. 이 아운에 장터가 있는데 일부러 찾아왔어요. 이 여운을 갖다 이제 그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그 느꼈던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가을 나들이 그렇지만은 또 의미가 있었던 그런 나들이고 이 사진 한 장 제가 무수히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가장 멋있는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 속에 가을엔 독립기념관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꼭 도전해 보시라. 저는 이런 것들을 저의 느낌을 담아서 이제 그 여행 칼럼을 쓰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근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책을 냅니다. 여행기를 이제 그 내는데 뭐 그 이런 데서 이제 느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공감해 보자라는 취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제주도에 이제 그 제가 학회 행사차 갔다가 이제 많은 그 경험을 갖다 이제 동료들이랑 했는데 다양한 경험이 있었지만은 가장 그래도 그 이 좋았던 거는 정말 좋은 가을 날씨에 한라산을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윗세오름이라는 그런 곳인데 제가 물론 좀 그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좀 그 일정도 촉박하고 그래서 정상 코스는 포기하고 가장 최단 코스로 한라산을 갖다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데를 물어봤더니 영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리목으로 이렇게 윗세오름 갔다가 어리목으로 하산하는 코스 5시간 정도 오면은 해결이 여러분들은 뭐 4시간에도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정말 날씨가 좋아서 제가 예전에도 한라산을 갔는데 뭐 산악인들이 곰탕이라 그런다 뿡 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제 그 실망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이 가을의 한라산은 정말 멋졌고 제가 100여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최고 멋있는 사진으로 당첨이 됐어요. 쫙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리몽으로 하산하는 그런 그 코스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제가 백록담 그런 그 일을 갖다 이제 찍었는데 윗세월은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장면이고 가을의 한라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곳인가를 갖다 이제 그 알려주는 그런 곳이 되겠고 그리고 제주도에는 이런 한라산이라는 핵심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뭐예요? 수백 개의 오름을 갖다가 올라가서 트레킹하고 갈대밭을 누비고 뭐 그 억새의 군락을 갖다 이제 그 뭐 대구대도 그 이 종합연구동 행정대학 뒤에 가면 억새가 있는데 사진 찍으면 잘 나와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라산을 갖다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옆에 수많은 기생화산들이 있어요. 그걸 오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즘은 오름 트레킹이 테마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뭐가 유명했어요. 올레길이 유행했죠. 근데 요즘은 그 오름 그리고 오름과 더불어서 이런 그 등산의 그런 그 묘미 같은 것들을 느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그런 그 가을 소풍을 갖다 이제 그 선사할 수가 있겠고요. 또 곳곳에 가다 보면 이 한라산 중산간에는 뭐예요? 사삼의 그런 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훈적인 그런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제주를 대표하는 관음사라는 오래된 절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저는 경관이 멋지고 뭐 풍수가 좋다라는 말에 제주도 이 좀 공원묘지도 들어가 봤어요. 택시를 대전에서 타고 공원묘지 뷰가 멋지다 그래갖고 어승생이라는 저수지가 있고 거의 중산간 지역인데 바로 위에 공원묘지가 있는데 묘지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멋지게 봤던 그런 그 묘지 중에 뉴올리안에 있는 프랑스 스타일의 그런 그 묘지들 되게 묘지가 집처럼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유럽 남부 사람들은 묘지를 이렇게 크게 줘요. 그래갖고 가문의 그런 그 사람들 다 한 그 묘에 넣는데 부에노스 아리에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묘지 하나가 수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묘지 투기가 극성이래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묘지에 관심을 뭐 가지는 아주 멋진 그런 그 곳들을 갖다 이제 그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제주라는 데서 이제 그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또 요즘 제주가 전임 지사의 그런 그 이 큰 노력으로 되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주 가면 굳이 그 이 뭐 렌트하지 마세요. 대중교통망이 워낙 잘 최근에 구비가 돼 있어갖고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들르는 걷는 그런 여행을 하면 영실까지도 버스로 갈 수 있고 어리목 내려와서 또 버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 이제 그 활용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은 전철 패스, 뭐 버스 패스, 그 다음에 시티 투어 버스 이런 거를 거의 이용해요. 잘 모르면서도 전체적인 그런 윤곽을 잡는데 이제 그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제주도의 다양한 테마를 갖다가 즐기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이제 그 경주에 평생교육 특강이 있어서 3050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경북도민대학 특강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특강을 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웬 묘지에 그 밤이었어요. 어둠이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대능원의 묘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야경도 멋지고 해갖고 제가 특강을 마치고 나와갖고 이 대능원 주변에 차를 세우고 다니면서 이제 그 대능원의 야경을 갖다 이제 그 좀 느꼈고 또 이 대능원 이 맞은편에 천마총이라는 그런 그 유명한 그런 그 적석 목각문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갈이랑 나무관으로 이렇게 해놓고 또 그 옆에는 부장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천마총의 특징인데 요즘 경주에는 야간 개장을 해요. 뭐 동궁과 월지라고 해갖고 유명한 그런 그 연못이 이제 그 히트를 치면서 야간 개장을 하는데 천마총도 무덤 속이긴 하지만 아무도 없죠, 그 시간에. 제가 그 천마총에 간 거는 9시 7분쯤 됐어요. 뭐 언제 문 닫냐 그랬더니 9시 반에 닫는데. 그래서 제가 20, 30분간 천마총에 들어가서 이제 천마총을 쫙 봤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교류의 흔적이라든가, 특히 그 부장품 중에 뭐 재미난 거는 뭐 그 경주에 온 그런 그 유목민족이라고 얘기하죠. 경주 김씨들이 이제 그 청나라 만주족과도 연결이 되고 저 유목과도 연결이 되는데 뭐 그 사람들이 애용하는
말에다가 갖고 다니는 솥단지, 동복이라고 얘기해요. 동복. 그 다음에 금제. 뭐, 이동하는 민족들은 금을 좋아한다 그래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휴대하기 편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부장품으로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특징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갖다 보고, 저는 경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 테마를 정해서 꼭 한두 곳에 이제 그, 뭐, 산보 겸 한번 이렇게 교훈적인 장소를 가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일만 달랑하고 오지 말고, 요즘은 부케 시대라고 하죠. 그 본케가 마무리가 되면은 주변적인 것들을 갖다 하나 이렇게 하면서 좀 의미를 더하는 그런 여행을 갖다 이제 그 하시기를 좀 그 제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늦가을 경주의 야경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 소개했던 불교 왕국의 도시들과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계기이기도 했고 경주 자체의 의미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생각하면서 경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경주를 역사 도시, 문화 도시로만 알고 있지만 경주는 최근에 뭐예요? 산업 도시로도 많이 포항 쪽, 안강읍 쪽에 가면 거의 산업 도시예요. 그리고 경주의 남쪽에 가게 되면은 원자력 클러스터라는 방패장 유치 이후에 그런 그 원자력 단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강화하기 위한 뭐 최근에는 또 뭐예요? 경주가 제주랑 비교하면은 70년대에는 경주가 더 낫어요. 여러분들 경주하면 보문단지, 제주하면 중문단지거든요. 70년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는데 70년대는 신혼여행도 경주로 많이 오고 훨씬 이게 더 좋았는데 요즘은 뭐예요? 뒤바뀌어갖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처졌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비해서도 많이 처졌죠. 뭐 그러다 보니까 경주에서 최근에 2025년에 APEC 회의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국제적인 그런 관광도시로 뭐 부활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한 것을 엮어서 저의 제언을 갖다 이제 그 몇 개 썼던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여행을 갖다 이제 그 제가 그 테마별로 다양하게 이제 그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이거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썼던 2019년에 출간했던 그런 제가 코로나 직전까지 경험했던 그런 많은 여행들 한 달짜리 10개를 모아서 그리고 그 10개의 한 달을 갖다가 다양한 코스를 설계한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제가 그동안 설계해서 다녀왔던 자유여행 코스들이 있는데 다양한 테마가 있습니다만 물론 뭐 중남미 같은 데는 여행사 배낭여행 코스를 이렇게 돌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가장 기가 막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장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행 코스를 그 소개하면은 휴양 벨트를 비교하면서 돌아봤는데 어떻게 갔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서울에서 하와이로 갑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준해선을 타고 이제 그 마우이 섬을 갔다 이제 그 본 다음에 마우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서 그 베이 에리어의 멋진 풍광 같은 것들, 시내의 자유스러운 이런 것들을 보고 차를 대절해서 이제 그 그랜드 캐년 쪽으로 이제 그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서 라스베가스는 잠시 스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그랜드 캐년을 경유해서 세도나에 갑니다. 세도나에 그 멋진 그런 그 길을 충전하고 거기서 이제 그 내려와서 이제 그 아리조나 피닉스로 차를 몰고 와서 피닉스에서 이제 같이 갔던 후배는 서울로 보내고 저는 거기서 또 혼자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텍사스로 가요. 텍사스를 경유해서 이제 그 뉴올리안즈라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멋진 물의 도시이자 이제 그 프랑스풍의 그런 그 20세기 초에는 미국의 군항이었던 도시. 그래서 술집이 많아요. 군인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술집의 흔적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재즈가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군항이 없어지니까 술집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최고 호황을 누렸던 디트로이트 쪽으로 갑니다. 자동차 제조업 도시에 돈이 도니까 그리로 가. 그런 것들. 뭐 저는 물론 이제 거기서 플로리다를 경유해서 쿠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휴양지를 다 간 거예요. 그 쿠바에서 끝나고 그냥 말았느냐? 쿠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칸쿤으로 갑니다. 칸쿤에서 또 그 멕시코 스타일의 그런 거를 보고 그때서야 이제 거기서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와서 공항에서 하룻밤 노숙한 다음에 한국으로 이제 혼자 돌아왔던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서 돌다 보면 한 달 되는데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여행이다. 아, 그리고 나만의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경험으로 이제 그 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이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K-MOOC 강좌가 바로 그 세계일주로 배우는 국가와 도시라는 뭐 사회탐구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와 도시가 좀 더 그 대상을 찝어주기 때문에 책 제목은 사회탐구였었지만은 그 이 K-MOOC 강의 제목은 세계일주로 배우는 국가와 도시. 뭐 여러분들이 저의 오늘 강의에 이제 그 자극을 받아서 좀 더 여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국가와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얘기하면 K-MOOC 강의를 좀 이용해 주시면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이 세계일주로 배우는 뭐 그런 그 국가와 도시 코로나 시대의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던 저의 그 특강은 요 수준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한 분 정도 하셔도 좋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뭐 그 질문 없이 마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K-MOOC 대구대학교 K-MOOC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새로운 온라인 교육 서비스 K-MOOC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특수교육, 치료보건, 사회복지, 심리학, 사회과학, 컴퓨터통신, 전기전자, 언어문학, 디자인 분야의 총 17개 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K-MOOC를 통해 국내 최고 교수진들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K-MOOC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보세요. 내 손 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대구대학교 대구대학 K-MOOC